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봄 햇살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중국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새벽까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벼락을 동반해서 비가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는 150mm 이상, 남부와 동부 지역, 북부 중산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오후에 호우 가 발효되겠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 추자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빗길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밤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 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순간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현재 북부와 서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5도, 성파낙 1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이 껴있고 남동풍이 불고 있어서 아침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0도, 남부와 동부 지역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양도와 추자도, 우도는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다가 오후부터 비바람이 불면서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차차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오후부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추념일인 내일도 강한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 목요일부터는 고온현상이 누그러들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